머리 61cm 핵대두 체지방 6% 자기관리 잘하는 스타 1위 브랜드뮤직 최연소 2이사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뛰어난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렛츠고 자 목요일의 베이비 목배 한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자, 흥이에요. 뭐 흥이에요. 인기뿐만이 아니라 뭐 실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계속 성장 중인 성장. 계속 growing up을 하고 있는 무상해함 네. 아 제가 정말 아끼는 우리 귀여운 정동원 반갑습니다 아니 키가 더 컸어 그치? 동원이 더 컸지?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왔을 때보다 왔을 때, 그치? 네. 정말 신기한 게 8개월 만에 왔으니까 동원 씨가 얼굴 크긴 그대로인데 몸만 계속 크고 있네. 예, 나요? 왜 나를 보면서 그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봤거든요. 일주일 전보다 큰 것 같은데요. 진짜? 벌써. 하루고에 네, 모르게 네. 계속 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진짜 작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 8개월 만에 컬트쇼를 찾아줬는데. 일단 계속 다음 그 앨범 이번에 나온 그 앨범 준비를 하면서 공연도 다니고 네, 공연도 하면서 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야 지금 올해 몇 살 된 거죠? 이제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만 나이로 하면 또 16살이에요. 다시 어떻게 먹은 나이인데? 네. 어떻게 또, 먹은 나이인데? 또 16살이야. 아니, 다들 이렇게 어려지고 싶어 하시던데 저는 이제 17살 된 게 너무 좋았는데 다시 16살이 돼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딱 17살 정도 돼야 이 고등학생 느낌도 탁 나는데. 아, 그렇죠. 아니 민증 정도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언제 나와? 민증이 이제 18살. 만 18살에 나올 거예요. 만 18살에. 아, 한참 남았네요. 언제 20살 되나 우리 동아 씨. 자, 또 신곡을 들고 우리 동원 군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똑백. 네, 이번에 또 신곡을 들고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요. 독백이라는 노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가을 노래죠? 이게, 네, 가을 노래고요. 그 윤명선 작곡가님께서 또 작곡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되게 유명하신 네, 분인데. 또 장윤정 선배님의 어머나라는 곡도 작곡하셨고. 이러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웅이 형의 인생 창가라는 노래까지 작곡을 해주신 작곡가님이신데요. 네, 저한테 또 잘 맞는 노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16살의 나이에 이런 가을에 뭔가 이렇게 감정이 가득한 그런 것들 불러내기가 쉽지 않은데 참 그런 노래 잘 소화해내는 것 같아요. 이름도 독백. 지금 아웃핏도 약간 가을 남자 느낌이 물씬 나. 오늘 좀 네,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네, 했습니다. 아니 네. 저 너무 궁금한 게 동원 씨도 좀 가을 같은 걸 좀 타나요? 아 솔직히 가을 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긴 해요. 네. 약간 쓸쓸한 느낌이잖아요. 아 그런 혼자 있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유도 없이 외롭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낙엽 막 보는 떨어지는 거 보고 눈물 나고 좀 슬프고 울컥하고. 전혀 아니, 모르는 느낌이죠. 네.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가을 신곡으로 왔으니까 이제 점점 알아가야죠. 네. 이번 가을은 좀 한번 타보겠다. 네네. 근데 노래 부를 때가 궁금해. 무슨 생각하면서 감정을 부르는지. 이거 녹음할 때도 이렇게 가사 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잘 겪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그치.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제 노래는 근데 99%가 다 그래요. 네. 아, 그렇지, 그렇지. 제 노래 중에 나는 피터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빼고는 거의 다 진짜 그 노래는 나는 피터팬 홀월 날아다닐 거야 이렇게 되게 어린이 같은 노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노래는 다 좀 가사가 어려워서 이번 이거 녹음할 때도 제가 잘 부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작곡가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가 느끼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불러라 편안하게. 해서 진짜 그렇게 불렀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작곡가님한테 감사하면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머리 스타일이 이거 다 세팅 그대로 딱 그대로 온 거죠 지금? 네, 샵 갔다가 왔어요. 네. 네. 지금 우리 하은지님께서 근데 네. 동원 씨 머리카락 좀 옆으로 쓸어주고 싶다라고 이제 어디? 아니
아니, 이게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뒤에 이렇게 몇 가닥 나와 있는 것도 세팅이 된 거야. 이것도 세팅이 된 거야. 세팅 된 거야. 아, 그래요? 아, 제가 아,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 아니. 지금 딱이야, 딱이야. 그래. 아니야. 그게 저 가을 남자에게 바람이 휘날리는 머리카락이죠. 아, 이제 좀 앞에 살짝 이제 엣지 있게 좀 눈을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하은진 님께서 좀 쓸어주셨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뒷머리 말고 뒷머리 하나 갈게 뻗어 있더라고 이렇게. 또 우리 팬분들은 또 깨끗한 얼굴도 보고 싶으니까. 우리 유진 씨께서 이유진 님께서 어머 동군 키가 훌쩍 커서 주민증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아가였어? 이렇게. 주민증? 민증. 아, 주민증은 아파트 그 주민증이고. 예, 예, 그 민증. 네. 민증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아가였어? 이렇게. 네. 이 노래가 9월 20일에 발매될 곡인데 미리 미니앨범 선공개 곡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독백이 미니앨범이 나오는데 선공개 곡으로 딱 먼저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한 5곡 정도 들어가나요? 미니앨범에? 네, 가까이 들어갑니다. 네. 좀 장르도 좀 다양한가요? 장르는 되게 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 장르 뮤지컬도 했었고 막 이렇게 여러 장르의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듣고 싶다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정말 이때까지 댄스곡 그리고 뭐 발라드 비슷한 노래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성인가요 노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노래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리메이크. 리메이크. 네. 이러니 안 좋아할 수가 있나? 팬들의 신청곡 갖고 앨범 찍었대요. 그러니까. 야. 최고예요. 야, 어떤 곡들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많은 다양한 장르가 들어왔나? 어떤 것들이 들어왔나? 정말 다양한 장르가 들어왔는데 네. 다 이거 제목을 말해버리면 안 그렇지, 되기 때문에 안 되지. 그렇죠. 살짝 스포? 살짝 스포요. 제가 옛날에 이제 미스터트롯 나오기 전에 그 하동에 있는 그 정동원 음악실 기억나시죠? 그럼 알죠. 네. 알죠. 그 음악실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많아요. 네. 되게 네, 방송에서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완전 시골에 살 때 유명해지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금씩 불렀던 곡들. 그런 곡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찐팬들은 완전 좋아하겠네. 찐팬들. 그렇죠. 네. 그때부터 좋아했던 찐팬들은 네. 뭐. 아마 벌써 예측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도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공개곡 네. 이 노래 라이브로 어떻게 불러주시나요? 아, 네, 독백이라는 노래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명선 작곡, 우리 정동원 노래 독백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컬투쇼에서 라이브를. 이게 꼭 좋은 그 신곡이 나오면 컬투쇼를 먼저 찾아줘요. 동훈군 항상 고맙게. 맞아. 의리. 의리가 있지. 야, 독백. 아, 물 한 잔 먹고. 편하게. 물 한 잔 먹고 해야지. 편하게 물 한 잔 드시고. 물이. 자, 물을 좀 주시면 네. 안 될까요? 물을 좀 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정동원 군이 저랑은 이제 영재발굴단부터 이제 알게 돼서 네. 그때 이 하동에 있던 친구를 영재발굴단에서 발굴을 좀 하고. 야, 그때 진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연도 있었고. 맞아요. 네, 직접 영재발굴단의 마지막 콘서트가 마지막 회가 영재발굴단에. 네. 우리 정동훈 군의 콘서트였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네. 인연이 이제 컬투쇼까지 이어져가지고 계속 그럼요. 먼저 또 찾아주시는군요. 형은 신기하겠다. 아니, 신기하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지금 키가 제가 보기에는 두 배가 큰 것 같아요. 와. 예. 예. 아, 근데 제가 컬투쇼 한 이후에 가장 큰 함성이긴 하네요. 오늘 진짜 에너지 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 정동훈 이제 물 다 마셨어요. 자, 가겠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네, 독백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사랑은 잊어도 돼 내게.
며칠 떠날 테니까 이별도 잊어야 해. 사랑이 미워하니까 가을 타네. 가을 타네. 가을 타네. 가을 타네. 탈 줄 아네. 탈 줄 아네. 가을 타는 것 같나요? 어. 네. 아 그럼 성공적이네요. 우리 방영님께서 방청객 오늘 처음으로 갑자기 조용해지네라고. 노래를 딱 시작하니까 숙연한 네. 경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희님도 목소리는 오빠인데 얼굴이 애기면 애기 오빠세요. 애기 오빠. 애기 오빠. 애 오빠요. 애오 애오 오빠. 애오. 애오. 자 이다슬 씨. 노래 제목 뚝배기인데 저는 그거를 뚝배기로 들었어요. 죄송해요. 그 노래를 잘하십니다. 뚝배기로 뚝배기로 들었대요. 아니 뭐 이거를 제가 많이 듣긴 했어요. 이제 뚝배기라고? 학교에서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제 신곡이 나온다 오늘 그렇게 나오는 날도 신곡이 나온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트로트라고 하니까. 그니까 뚝배기 트로트 아, 뭔가 잘 어울리잖아요. 어울리네. 뭔가 뚝배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꾸 예, 뚝배기 뚝배기 뭐 이런 예, 뚝배기 뚝배기라고 하더라고요. 어.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뚝배기가 아니라 독배기입니다. 네. 독백. 저희 어렸을 때 별명이었어요. 뚝배기.
아이고. 아, 뚝배기 하실래, 예? 아. 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신홍빈님, 네. 겪어본 적 없는 내용의 가사인데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신가 봐요. MBTI F신가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일단 T가 나왔고. 아하! 네. 어, T야? 현실주의자구만. 네, 현실주의자예요. 아, 아니야, 앞에는 인데 중간이 T라는 거. 아니, 중간이 T. T. 중간이 T고 T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있을 때 같이 한번 T가 받는 뭐 답변 이런 거 해봤는데 진짜 T가 맞더라고요. 네. 현실적인 거야. 저에게 그쵸. 원래 이런 감성적인 걸 잘 호소하고 잘 표현하면 약간 애플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그죠. 그냥 되게 현실적이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좀 현실적이라서. 계획적이에요? 아, 근데 계획적이진 않아요, 제가. 즉흥적이구나. 그럼 P네. 네. TP. TP네, TP. 어, 맞아요. TP예요. 오, 잘 맞히시네요. 아니, 저 이거 외우고 있는 분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전 못 외우거든요. P가 이제 조금 이제 즉흥적인 거고. 계획 안 세우고 좀 즉흥적으로. 예, 이제 J가 조금 이제 계획적인 사람. 그러면 E죠? E로 시작돼요? 네, E로 시작돼요. ESTJ. 어, 또 우리 팬분들과 우리 동원 씨가 아는 MBTI 간극이 좀 있거든요. 이거 빨리 좀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ENTP구나. 네, ES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ES가 맞았어요. S 뭐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MBTI 얘기는 그만 얘기해도 돼요. 지현 형이 옆에서 어리둥절해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아예 몰라가지고. 아니 S가 뭔지. 얘기를 해, 우리끼리 얘기를. 우리끼리 얘기도 너무 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야, 동원군이 놀토에 나왔었네. 맞아요. 네. 놀토 얘기는 한 해한테 들어봐야죠. 이번 주 토요일 방송이고 사실 우리 컬투쇼 가족이 또 백가 형과. 백가 나왔었어. 소민 씨, 전소민 씨가. 저. 그렇게 세 명으로 나온 거야? 네. 아, 네, 그렇게 나왔어요. 저 이 사실은 몰랐는데 동원군이 전소민 씨 이상형으로 꼽았었었나요? 그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16살이 예전이면 몇 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으로 그때부터 만으로 계셨어요. 15살 때. 만 15살 때. 그러면 1년 전이네. 네. 근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뭐라 티라든지 이런 게 별로 감지되지 않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 시킨 건가요? 마음을? 아니면 이상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 사이에. 그런 거보다 이제 아니 그런 거보다 이제 이제 여기 뭔가 저 현실적인 T잖아요. T가 현실적인 맞아. P가 T가 현실적인 거죠. 예. 그죠? 헷갈리네요. 예. 네. T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하는 곳에서는 또 T를 안 내면 그게 아니라 일하는 곳에서는 열심히 일에 집중을 하고 이제 뭐 학교 가서 놀 땐 놀고 식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딱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도 이상형은 변함이 없나요? 아니 그냥 되게 다 지금 문자로 최진서님께서 전소민님이랑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형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이상이니까 그렇죠. 변하죠. 맞아요. 변해요. 그게 드라마 무슨 드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드라마에 따라 바뀌고 그 드라마 하면 또 막 그 여주인공 또 막 이상형이었다. 제가 17살 때는 하루에 한 3회 정도 바뀌었던 거예요. 맞아. 이랬다가 다시 돌아왔. 다가 막 그건 너무 심한데. 마음이 맨날 빨리빨리 좀 바뀌어요. 제가. 금사빠. 금사빠. 최근 종영한 예능이 지구 탐구 생활에서 이경규 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꽤 한 4개 국을 정도 다녀왔어요. 네. 어땠어요? 일단 또 센케와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이경규 선배님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너무 근데 즐거웠어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는 되게 엄청 눈치가 보이고 되게 예능 대부님이시니까 너무 대선배님이시니까 눈치가 보이고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눅들어 있었거든요. 선입견이 이제 있으니까.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다닐수록 너무 이렇게 뭔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시는데 막 진심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약간 하는 게 츤데레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챙겨주는 아빠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촬영 안 할 때 대기 시간에도 또 이것저것 얘기도 자주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촬영했어요. 아,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뭐 도시땡땡 한번 다녀온 적 있는데 아... 24시간 내내 혼났거든요. 따뜻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경규 형이랑 덕화 형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세요. 어? 화도 안 내시고 너무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아 근데 아, 뭐야?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선배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버럭버럭 하시는 게 있으시거든요. 어. 근데 잘 지낼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아 근데 버럭버럭 하는 그게 선배님이 챙겨주고 싶거나 생각을 하면 이렇게 원래 오히려 네. 아, 오히려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이 챙겨준 거야 그러면 네 아, 진짜로 그래, 그래. 네. 제일 많이 챙겨준 거야. 아, 그래? 그럼 나 그것도 모르고 너무 주눅 들어버렸네. 앞으로는 챙겨주는 네.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챙겨준 거였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네. TMI가 있는데 컬투쇼 네. 박현 작가가 얼마 전에 이제 몽골 여행 다녀오셨는데 아 그래요? 몽골 여행할 때 그 가이드분이 자기가 정동원 가이드 했다면서 자랑자랑을 막 그렇게 하셨대요. 같은 가이드였다고? 아까 네. 여행 갔을 때랑 어우 뭐 한국분이시네. 어우 저 정동원 가이드 했었잖아요 제가. 정동원 실물로 너무 잘생겼다고 막 자랑을 했대요. 우리 박현 작가 인기도 많고 영광입니다. 네. 가이드 내내 정동원 씨 얘기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정동원 씨 얘기만 계속했다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신곡을 냈잖아요. 미니 앨범은 언제쯤 나와요? 미니 앨범은 이제 9월 20일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게 팬분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의 그 힌트라도 안 주려고 했는데 오늘 힌트를 얘기해 버렸어요.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네. 그 정도는 줘야지. 그죠. 그 정도는 해야 이제 더 기대를 하고 막 이렇게. 맞아 맞아. 어떤 노래일까? 이러면서. 네. 그때 음악 감상실에서. 그러면 새 앨범이 나오면 뭐 팬콘도 계획하고 있나요?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아 그래. 아니, 오늘도 이제 있다. 있네. 있긴 있는데 이제 언제 할지 몰라. 에이. 있는데 말은 하기 좀 그렇고. 그래. 이 정도 기대감은 또 있어야 또 나왔을 때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팬님들이 정말 눈이 정말 매서운 게 동원 씨 딱 그 질문 받았을 때 그 눈 살짝 그 있잖아요. 그 표정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캐치하시더라고. 자,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요. 4부에서는 우리 정동훈 군과 함께 중간만 가자를 해볼 건데 이게 재밌어요 정동훈 군. 네. 네.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4부 먼저 넘어가실게요. 리릭.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러이레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 컬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러이레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누가만 가자 한해 그리고 우리 정동원 군과 함께 4부의 문이 열립니다. 자 중간만 가자 오늘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네. 네네. 지난주에 처참하게 려욱 씨한테 중간을 뺏기고 두 분이 네. 심지어 당신은 네네. 영표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예. 저번 주에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황철은 참 배려심 많은 남자. 너무 배려한다. 배려맨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배려 이어지는지 한번 예. 볼 텐데요. 본인의 기분을 배려가면서 네. 배려심이 있는. 네, 우리 동원 씨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코너 설명해드릴게요. 설명했습니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열디 저 그리고 우리 동원군인데요. 이렇게 세세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렇죠. 과연 네. 정동훈이 중간을 가서 네. 정동훈의 팬들과 일치하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줄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동원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 중간을 중간으로 가야 중간. 중간에 네. 가야 돼요. 셋 중에 중간. 해보면 알고 사실 운 게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뭔가
뭔가 추측적 주제가 있으면 1, 2, 3등이 나눠지잖아요. 그 중간 2등을 고르는 거죠. 아... 맞지? 맞아요. 이제 저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아, 그 투표가 2등인 이제 사람이 이제 선물을 드리고 나 어... 우리 3년째 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2등이 이기는 거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2등이 이기는 거예요. 이야... 1등도 안 돼. 그래. 3등도 안 돼. 2등 중간만 느낌. 가야 돼. 자 일단 시작해볼게요. 중간만 네. 가자. 도전 분양은요? 떨어진 너 정동원 군을 위해 준비해본 주제. 한국인이 살면서 한 번쯤은 어? 나 신동인가? 하고 착각해 봤던 분야는 신동. 야하. 야, 이 분야에서 내가 신동인가? 아. 신동. 와. 아. 어릴 때는 좀 악기 쪽이 많죠. 아 있죠. 뭐, 피아노.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트로트 신동이라는 얘기인데 주파. 들어봤죠? 어, 그죠. 이제 노래 처음 불렀을 때 트로트 신동으로 트로트 신동. 네, 네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전에 이제 악기를 해서 악기를 뭐 네. 못 다루는 악기 없었잖아요. 색소폰도 네, 뭐. 색소폰이 제 주 종목이라서 그걸로 신동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어, 그 완전 악기 신동이야. 악기, 아, 악기 신동. 와, 그냥 몸 자체가 악기예요, 다. 그렇죠. 시열 형님은 혹시 어렸을 신동 뭔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죠? 춤. 춤췄을 때 맞아. 춤을 잘 추시니까. 아, 진짜. 브레이킹 기술이라 그래. 비보이 기술을 한 번 보고 그냥 한 번에 따라했어요. 이야. 신동이네. 네. 신동이네. 타고난 그때 거. 약간 힘이 좋아서 그냥 힘으로 어거지로 했던 것 같아. 아, 그래도 네. 신동이야. 우리 한혜 씨는 뭐의 신동이? 혹시 슈즈 신동이면 슈즈라고 적으면 되나요? 슈즈. 슈즈가 뭐죠? 슈즈 슈퍼주니어. 아, 아하. 아, 슈, 아 죄송합니다. 못 참고 한번 해 버렸네요. 예, 예, 예. 아. 네. 야 참아 그건 안 건드릴 줄 알았더니 그걸 나 너무 하고 싶었어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네. 뭐 그 스포츠도 미술, 있을 거고요 미술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예. 축구도 있고 영어 꼭 어려서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도 이걸 처음 했는데 어. 우와 골프 신동이네 맞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호회 탁구 치러 갔는데 공이 너무 잘 보여 동치 시력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어 그러니까 나사다네 뭐 신동이다 어 방청객을 봤는데 오늘 이 친구가 저를 롤모델이라 그런 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방청객이 신동인 거 맞아요 진짜 나 오늘 느꼈어 인생의 롤모델이 김태균 방청신청 아, 네. 신동 신동 방청신동 저봐 저봐 리액션 좀 봐 저봐 저봐 오 이것까지 해주고 아유 아유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았어요 요요 신동 아 그렇지 아... 요요 요요 그때 한참 유행했어 맞아 맞아 아, 너, 저는 딱지의 신동이었어 어? 딱지 신동 동네 모든 딱지를 다 따고 다녔어요 와 이거 차가 내가 왜? 나타나면 아 졌다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 그런 그런 사람 몇 자로씩 막 딱지를 필요도 없는 걸 그거를 그래. 저는 나이 들어서 된 거는 큐브 아 큐브 큐브 아, 큐브 3 곱하기 3 있잖아요 어. 그거를 제가 그 외워가지고 했는데 얼마 만에 해요? 제일 빨리 했잖아 40초? 오 잘하네 잘하는 거 지금은 뭐 40초 만에 못하겠지 우리 아들은 20몇 초 만에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신동이도 신동 삼동 나보다 잘하는 신동이야 어, 우리 아들 그 신동이었어 저 좀 궁금한 게 우리 동원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동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 내 스스로 야 근데 신동이 나 신동인 걸 이렇게 느꼈던 적이 혹시 언젠가요? 어 일단 외우는 걸 되게 빨리 암기, 잘 외워요. 암기의 신동.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암기라고 해서 뭐 영어 단어 외우기, 뭐 아. 수학 뭐 아, 장르가 있어. 아 그런 거 말고 이제 조금 좀 네. 달라요. 노래 가사? 네. 아 노래 가사는 일단 잘 외웠어. 너무 왜 잘 외우죠. 오. 그리고 또 노래 가사 말고도 수도 있잖아요. 나라 수도 오. 외우기 옛날에 그걸 오. 그런 게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수도. 네, 수도 같은 걸 좀 잘 외우고 나라와 수도의 신동. 네네. 호주의 수도는? 네? 호주의 수도는? 캐나다, 캐나다. 캔 오타와. 오. 아 근데 제가 이게 갑자기 이거 받으니까 그치? 좀. 맞아 맞아. 예. 네. 근데 원래 진짜 잘했어요 제가. 네.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 아닌가요? 시드니. 샌. 아 시드니. 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멜버른이야. 아 멜버른이네. 멜버른이야? 아 멜버른이네. 아 시드니가 아, 아닌가요? 멜버른이에요? 멜버른이에요? 네, 멜버른. 아, 나 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왔지. 아, 그치, 그치. 네. 아, 캔버라예요? 아, 캔버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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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수도만 알면 돼. 그죠? 아, 그죠. 서울만 알면 되죠.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아, 웃기다. 아, 동원군 절대음감도 잘한다. 어, 있을 것 같아. 아, 네. 이제 그 영재발굴단 그때 나오고 했을 때 되게 맞지, 그때 네, 했다. 많이 했었어요. 그래, 자. 아니, 무슨 의미죠? 아니 근데 요게 실로폰은
제가 아예 이거 못하고 아. 피아노로 이제 하거나 피아노로 그 악기 색소폰이랑 이런 거 할 때 네, 그때 되게 잘했어요. 진짜 신기했고 네. 처음에 네. 영발단에서 우리 동원 군을 만났을 때는 네. 야, 저 친구는 진짜 뭐라도 되겠다. 뭐라도 됐잖아요 지금. 됐죠.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거예요, 이 친구. 그러니까 저... 절대음감을 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실로폰 쓰자마자 그건 못해요. 네. 실로폰으로 안 되니까 혹시 아, 실로폰... 이 절대음감이라도 가능한가요? 정동원. 어. 역전 3점 슛으로 한번. 역전 3점 슛 절대음감 한번. 역전 3점 슛. 아 이게 제가 방송에 예전에 나와서 못했던 건데 발음이 꼬여가지고 계속 그걸 해달라고 하신. 아. 네. 뭐 빠르게 하. 근데 이거 잘해요 저 이제. 역전 3점 슛. 오. 그리고 예전에 영발단에 나왔던 그 소개됐던 신동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만 보고도 어떤 자동차인지 맞죠. 그런 전국에 그런 그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뺑소니 차를 잡은 적이 있어요. 오, 나 봤어. 네, 아, 정말 도움을 줬던 아이. CCTV에도 땡겨봐도 모르는 경찰들이 모르는 거를 그 맞아. 친구들이 화질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맞아. 보고 알아맞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양궁의 그 영재인 김재덕 군. 네. 그 영발단에 소개됐던 우리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메달 땄잖아요. 네. 김재덕 선수. 계속 화이팅! 화이팅! 그래.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 이제 출전을 할 텐데, 와, 그 친구도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아요. 수학 영재부터 해서. 훈훈적자들이다. 수학의 신동도 있고, 진짜 지하철역을 다 외우는 친구도 있고, 지하철역, 그러니까 지하철의 영재도 있어요. 지하철을 너무나 좋아해갖고, 지하철 계속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영재도 있어. 엘리베이터를 눈 감고 싹 만져봐도, 진짜 맞네요. 어디 엘리베이터인지 다 알아맞죠. 우와! 아, 진짜요? 뭐. 아, 어디 그 설계했는 브랜드, 회사 브랜드를 다 맞춰. 와. 야, 난 처음 서울을 왔을 때 지하철 그 탈 때는 태극 마크 보고 갈아타는 거 보려고 계속 그 갈아탔거든요. 나갔다가 표소서 다시 타고 갈아타야 되죠. 무조건 갈아타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내려야 되는 줄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나가서 표 사서 다시 들어오고. 아이고. 아, 그 서울에서 동대문 갈 때 숨을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럼 24번을 갈아탔어. 아, 그러니까 가다 섰죠. 물어봤죠 이거. 아. 계속 갈아타야 돼요.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왜? 동훈 군 뭐요? 아니 저도 이제 좀 비슷한 그게 있었어 가지고. 어떤? 이제 저 시골 살았으니까 시골에는 그 뭐냐 저 높은 건물도 많이 없고. 그렇죠. 진짜 제가 살던 데는 완전 산 있는 데서 딱 도로밖에 없고 저희 집만 덩그러니 있어요 거기. 높은 건물이 없었구나.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기회가 진짜 없었거든요. 맞아. 어렸을 때. 아 진짜로. 그래서 딱 처음에 이제 도시에 딱 왔는데 이제 동생이랑 저기 점핑하는 뭐 그 노는 놀이방 그런 데를 갔어요. 키즈카페 같은 데. 네, 키즈카페 같은 데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 여기 되게 많은 사람들 타면 삑삑거리고 만원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리 나죠. 저는 그 만원을 내야 되는 줄 알고 동생한테 야야 나와 클라스 나와. 그래서 나와. 나가라고 했는데 동생이 아니라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오랐네. 저는 동생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저는 만원이 없으니까. 그 그때는 만원이 진짜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고 동생 걱정돼서 계단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서 이게 만원 그 만원이 아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걸. 아, 네. 너무 순수하고 귀엽고 약간 컬투쇼 사연스러워. 그게 갑자기 뜨면 이게 생각할 겨를 만원? 만원? 그치. 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나갔어요 그냥. 네. 만원. 야 왕치열 씨도 서울 올라가고 한강 지나가다가 와 이 지하철이 바다 위로도 지나가네. 내 앞에 있는 형은 더 웃겨. 야 여기도 있어. 위에도 있어. 바다가 한강을 질러가고 있는데. 바다가 앞뒤로 있어. 야. 귀엽다 만원. 지금 신동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로 흘러왔는데 이제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신동 소리 들어보셨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신동 우리 동원 군도 좋아하는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일 먹어요? 네. 나씩 먹어? 맛있더라고요. 그때 커피를 먹길래 이제 동엽이 형께서 요새 학생들이 커피를 마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마신다고. 그래. 네. 그랬었었죠. 네. 네. 한 문제 다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다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407 제일 50원 김문자 100원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빨리 보내주세요. 오랜만에 듣네 이 노래. 정동원 군 그리고 장민호 씨가 같이 부르는 파트너.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자, 문자 마감했습니다. 네. 문자는 3시 46분 1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어, 인정! 아, 이렇게 하는 거. 아쉽죠? 와, 자, 한국인이 살면서 한 번쯤은 나 신동인가 하고 착각해봤던 분야. 어, 요거 좀 요즘에 인정, 어인정 이런 거 안 쓰죠? 예전에는 한참 많이 썼던데, 그죠? 아, 진짜요? 많이 썼잖아요 이거.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어. 이거 인정되는 부분? 아, 아 그거구나. 아 근데 그거는 저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좀 안 쓰고 어. 그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쓰고 네. 그거 한창 썼을 때 초등학생이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제 초등학교 때 진짜 어. 잠깐 썼다가 지금은 졸업했죠? 이제, 네 한참 졸업한 지 됐으니까 네. 그렇지. 네, 우리는 아직도 쓰고 있다는 얘기야. 네. 지금 쓰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재밌어. 네. 남들이 안 쓸 때 우리는 써야 돼. 자, 뭐라고 썼는지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황철 씨부터. 네. 자, 저는요. 오늘 반드시 중간을 가겠다고. 자, 저는 뽑을 밝혔죠. 네. 오늘 뭐 없습니다. 그냥 바로 중간 갑니다. 미술. 미술. 네. 미술. 미술. 어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 크레용 이런 걸로 그림 어. 그리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그럴 때 조금만 뭘 그려도 부모님들이 어? 미술 소질 있는 것 같은데. 미술 신동이가. 어. 이거 치열아 사람을 그렸네. 어. 어머, 집을 그렸네. 어머, 얘 눈 그린 거 봐봐. 제가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렸어요. 어. 뭐 학교에 늘 그림이 복도에 걸려 있었어. 어, 그치, 잘 그리네. 학교 대표로 이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예, 예, 대회 같은 거. 예, 예,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예, 뭐 그때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생대회 상 받, 어, 상 받고 입상하고. 사기캐. 예, 좀 다 잘하는 스타일. 다 잘하는 스타일이시지, 맞아. 우리 동원 군 발표해. 정답을 공개. 우리 동원에게 중간 어떻게 가는지 보여줘야겠어. 아, 생각 못했네. 왜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수학을 했어요. 어? 아하. 수학 씨. 수학 상당히 반반이죠. 예. 수포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안 저희,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희 많았죠. 어렸을 때는 이제 이거 그 주판으로 이렇게 튕구잖아요, 이렇게. 튕거요? 야, 이 손가락 신동이네. 야, 이거. 손가락 신동이네. 어, 일자로 쭉 하면 이제 야, 잘하네.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네, 저 55번이요. 이거잖아. 엄마. 역시. 엄마. 역시 야. 다 잘하시대 진짜. 수학 하셨고요. 아, 저 한 해는 아 저도 어렸을 때 좀 들어봤습니다. 어, 그 얘기를? Strawberry. 오. 영어. 영어. 영어 신동. 어렸을 때 이런 알 발음 같은 거 잘해주면은 오, 너 영어 잘한다 이런 얘기 좀 듣잖아요. 어, 왠지 근데 동원 씨가 왠지 영어 잘할 거, 영어 신동 소리 들었을 것 같아. 어때요? 아 저요. 아. 그러니까 팬분들이 딱 저한테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말하는데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영어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되게 막 아 진짜로? 아 진짜로요. 오. 저 얼마 전에 아니, 저기 울산 행사 갔을 때도 이제 팬분이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영어 공부 좀 하나만 딱 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이거 아끼는 마음과 이게 뭔가 아니, 근데 지금 열심히 해도 늦지 않았죠. 맞아. 맞아. 지금 아, 해도 뭐. 그렇죠.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몰라. 그 신동일지. 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바라시는 거죠. 그럼요. 아, 이미지가 자, 잘할 것 같아요, 영어를. 그럼 미술 황치열 씨처럼 네. 미술 적은 쇼다라는 몇 명인가요? 자, 미술을 적으신 분은 바로 바로 13명. 13명. 13. 야, 이렇게 또 배를 하나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 생각해봐. 0명 나왔을 때. 향, 에. 아 0명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0명이 나왔어요. 어, 감이 전혀. 자 동원군 몇 명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우리 동원군. 동원, 동원군. 아, 수학. 어? 아, 어? 16명! 자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중간에 되면. 갈 확률이 많습니다. 어 중간에 갈 아, 확률이 근데, 제가요? 동원 씨. 아 중간에 갈까요? 어. 제가 중간에 가려면은 13명과 16명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아, 나...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영어는 요즘에는 영어 유치원도 많고 맞아. 영어 영재들이 많아서 많아가지고 네. 영어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집니다. 네, 네, 네. 저 한 해와 같이 영어 적어주신 분 바로 오! 대박! 18명! 야, 어! 이렇게 해서 중간만 가자 정동원의 이름으로 수학을 보내신 16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이야.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아, 또 우리 동원이가 감이 좋네요. 이야. 역시 신동. 어, 감이
감의 신동. 감의 신동. 배려맨. 김태경 씨. 리코더 신동이었어요. 10살 때 타이타닉 OST 셀린 디온 My Heart Will Go On을 리코더로 불렀었죠. 아, 맞아. 대부분 처음 접하는 악기죠. 리코더가. 후후 불면서 다른 거 부르는. 동료 부르는데. 맞아. 공공사인님께서 저는 피아노요. 엄마가 4살 때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셨는데 한 달 만에 바이올로 넘어가. 와, 한 달 만에. 너무 갔었대요. 그러면 뭐해? 지금 악보도 겨우 봅니다. 이렇게 다 까먹죠. 사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렇죠. 네. 7787님 술 아예 안 드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입사 후 처음 타본 소맥에 아 나는 소맥 타기 신동이구나. 소맥 타기. 아 소맥 타기 신동. 아시는 분들 있죠. 동호 씨가 한번. 네, 3417 님이 축구 골키퍼 신동이요. 지금은 축구공보다 더 잘 굴러다녀요. 이태양 씨 한글 신동 어린 나이에 스스로 빨리 키우쳤어요. 한글 신동. 한글 신동. 최경희 님께서 편성표 암기 크크. 편성표를 암기. 그 TV 보면은 프로그램. 바로 네, 편성표. 네, 예전에 받았어 이게. 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 박순양 님, 저는 제기차기 신동이었죠. 양발 차기로 하루 종일 찼죠. 아, 제기차기 차는 친구들은 진짜 잘 차. 그러니까. 맞아, 맞아. 1357님 팔씨름 신동. 초등학교 시절 키도 제일 작고 체격도 작은 여자아이였는데 부모님 과자 대리점 하셔서 과자 박스 아이스크림 박스 옮기느라 근육 짱이었어요. 부모님 도와드리고. 대학교 때까지 힘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헬스장 가보니 저는 아주 꼬맹이더라고요. 아, 이게 실압근이라고 하죠. 실전 압축 근육. 실압근.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우리 정동훈 군 오랜만에 또 새 음원을 들고 와서 컬투쇼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일단 중간만 가자 제가 이겨서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신곡이 나올 때마다 컬투쇼를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고맙지. 항상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활동도 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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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잘해. 네. 말도 너무 잘해. 네. 말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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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디 고생했고요. 네. 행복했습니다. 한혜 씨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에 만나요. 일요일에 만나요. 네. 정동원의 독백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언젠가 떠날 테니까. Hello, hello, hello.